그 이제 SNS를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SNS하고 내 일기장 SNS라고 구분을 좀 지셨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글을 쓸때 되게 소재거리가 많거든요. 우리 그쵸. 하루에 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화장을 좀 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었고 그리고 제가 뭐 가는 길에 지하철에 사람들을 볼 거고 여러 가지들이 다 소재인데 그 소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이런 주제를 정하잖아요. 근데 일기 같은 SNS는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는 없고 소재의 약간 나열 같은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그냥 막 썼는데 그걸 보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쓴 것을 생각나는 대로 막 읊조린 그런 것이 일기 같은 SNS인데 우리가 보통 SNS는 공개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보는 사람을 좀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좋은데 그것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은 똑같이 일기처럼 썼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 에세이는 독자를 분명히 하고 쓴 글이거든요. 저도 이제 블로그에 어떤 저의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엄마라는 타겟에게 같은 그런 불안함을 공유하고자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 글을 쓸때이 글을 누가 볼까? 그거를 조금 고려하면서 쓰시면 완전히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맛집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고 가격을 찍고 음식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좀 평가를 할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올려주는 글은 또 이제 공감이 아닌 정보를 주는 글이니까 이거는 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게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그쵸. 많죠. 근데 저는 그 어딘가를 항상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공감과 정보 그 사이 어딘가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나의 일기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듣고 싶은 얘기도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어딘가의 교집합을 찾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쓰고자 하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막 1,000명씩 오는 그런 큰 블로그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기엔 정보가 너무 적고. 그렇지만 이웃들과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고 있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 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엄마의 첫 SNS가 실용서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닌데 에세이 같고 막 이런 책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SNS 하우투에다가 녹인 책이어서 저는 그런 나와 세상의 교집합 어딘가를 찾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세개 중에 어떤 것도 무엇이 더 옳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기를 쓰시던 분이 아, 내가 글쓰기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는 글에 소질이 있구나 해서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보성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원고료를 받고 뭔가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이게 수익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열이 없고 나한테 맞는 것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쓰는 것이 제일 먼저. 일단 써라.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일기를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든지 쓰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정보형하고 이제 약간 일기형이라고 구분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느껴지는 게 정보형은 약간 이제 객관적인 이제 정보 전달 목적, 뭐이 가게 음식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느낌이고, 일기형은 감성을 전달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정보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데 감성이 없어요. 약간 그 감성을 좀잘 드러내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감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네네. 나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 어떤 맛집에 가도 네네. 맛집 정보를 쓰지만 내가 네. 그 맛집을 갔을 때 네. 누굴 만났는지 네. 그 사람과 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맛집을 보다가 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하면서 이 사람의 다른 글이 궁금해질 수도 아. 있고 저는 그게 네. 어떤 감성 내가 여기에 네. 감성을 조금 넣어보겠다 네. 이런 것보다는 네. 나를 조금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이제 감성을 이제 버무려지면은 이제 나만의 콘텐츠가 나오겠네요. 네. 저는 그게 네. 브랜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나만의 뭔가 차별점이 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내 걸 좀 더 많이 보고 네. 오랫동안 머무르잖아요. 그 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은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저는 네. 사실 뭔가 이런 SNS를 전문적으로 네. 뭔가 공부하고 시작했던 네. 사람이 아니어서 네. 콘텐츠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콘텐츠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나를 네. 고민해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온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들을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가 시작됐거든요. 그 마음, 네 나누고 싶다는 그 네. 마음. 네 제가 그 남한산성에 아까 뭐 이런 걸 누리고 네, 살고 있어요. 별, 막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막 이렇게 올리다 보니 어느 순간 네. 그래 너 잘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 넌 그런 데 살아서 좋겠다. 네, 막 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거를 어느 날 네.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네. 자기 개발하는 엄마들을 막 봤는데 네.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불화도 생기고 네. 되게 막 아이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네. 막 엄청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여유로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아까 좀 배짱인데 발을 구르고 있어요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네. 여기가 워낙 좀 고요한 곳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시간을 좀 선물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네. 제 이제 인친분하고 네, 네. 우리 한번 기획을 해보자 네. 해서 엄마들하고 우리도 어릴 때처럼 같이 소풍 가요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때 이제 낭만 피크닉이라고 해서 네, 네. 가을에 남한산성에 엄마들을 초대하자 이런 네, 프로그램을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진짜 저희가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돗자리 들고 네. 막 산속으로 같이 네.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타도 치고 같이 이제 낭독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예,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네. 다시 또 그걸 열게 됐거든요. 또 기다리게 됐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올려놓고 잤는데 네. 순식간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네. 훨씬 넘어가지고 와. 빨리 마감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 혼자 공유할 때는 네. 내가 어떤 잘난 척이 될 수 있지만 네. 내가 좋은 걸 남과 같이 함께 하자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콘텐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귀촌, 귀농 네. 산에 숲에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나날은 남한산성에 살고 있어. 이게 매칭이 된 네, 것도 그쵸. 그 낭만 피크닉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기타 치고 노래하는 엄마 네. 또 제가 거기서 막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한 거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사고의 전환이 내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네. 완전히 반대로 오롯이 네. 나한테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였어요. 네, 네, 네. 제가 첫 책을 쓰고 나서 네. 되게
블로그도 인스타그램도 브런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책을 내고 났더니 네.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아, 네. 저 여자는 네. 책도 쓴 사람이 왜 글을 저렇게밖에 못 써? 아, 네, 네, 네. 맞춤법이 왜 저래? 네, 막 이런 네. 이야기를 들을까봐 네. 너무 겁이 나서 스스로 되게 움츠러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글을 정말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책도 쓰면서 뭔가 나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네.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혼자서 노트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넘쳐가지고 네. 글을 썼는데 그런 과정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굉장히 많은 치유를 스스로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습관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지만 네. 계속 이 필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필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필사 모임을 지금 1년 반 정도 유지하고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싶었는데 네, 쓸 수 네. 없었던 마음이었잖아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꾸 네, 움츠러드는 네. 그 마음. 그거를 같이 해보자 라고 할 때 아.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옷이 나에게 초점을 네.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은 네. 큐레이션. 요즘에 네, 이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구독하는 곳이 김겨울 작가님의 아, 겨울서점. 근데 그게 책을 소개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본인이 책까지 썼잖아요. 네네. 유튜브 책권하는 네네.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그쵸. 선택해서 네. 알려주면 네. 그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네. 성장읽기도 저는 그런 콘텐츠 네. 중에 하나인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 네. 누구나 이제 북스타그램 네, 네. 이런 북스타그램. 게 요즘에 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책 소개하는 네. 근데 그게 그냥 신간 나오고 네. 베스트셀러 나오고 이런 걸 소개한다고 전부 나는 큐레이팅이 콘텐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떤 나의 기준이나 색깔 이런 것들이 분명한 분들이 네. 저는 이제 또 성장할 수 있을 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큐레이팅을 한다고 다 아. 그런 단순히 나의,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나의 콘텐츠가 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감성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기준이 네, 필요하죠. 그쵸. 네. 아, 진짜 작가님 쭉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작가님은 삶 전체가 그냥 콘텐츠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오시는 길에 온다고 인스타 올리셨나요? 그럼요. 네, 역시. 살짝 읽기도 네, 구독해달라고 네. 했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저 들어보니까 진짜 삶 네. 자체가 콘텐츠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것을 잘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SNS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당연히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은 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려는 분들 블로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블로그 막 들어왔을 때 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이거 해야 된다. 원소스 네. 멀티유즈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쉽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여러 플랫폼에 복사해서 네. 붙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 정말? 그러고 인스타그램도 네. 열고 막 페이스북도 네. 열고 막 해서 막 복사해서 붙였어요. 네.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지? 네,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하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플랫폼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쵸. 특징이 네. 달라요. 그쵸. 이 사람들이 원하는 네. 메시지도 다르고 그쵸. 이거를 네. 보는 방식도 다른데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쵸. 그쵸. 이거를 정말 이런 성의 없는 콘텐츠는 네.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원소스 멀티유즈는 네. 그 소재예요.
소재에 어떤 주제를 붙이느냐. 아. 하나의 소재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마다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어쨌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좀 주고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인스타그램은 좀 더 감성한 스푼을 담고 브런치는 에세이 같은 글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좀 주제를 바꿔서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책에서도 든 얘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되게 심각할 때 목감기가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픈데 내가 코로나일까 막 그런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저희 막내가 옆에서 놀고 있다가 낮잠을 절대 안 자는 아이인데 제 옆에 와서 같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이 쪽으로 이렇게 햇살이 들어와서 누워있는 장면이 너무 되게 평화롭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가 걱정돼서 옆에 와 있다가 잠이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그런 아이와 나의 관계에 대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에는 그 인후통과 코로나의 차이점 이것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 들었던 것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잖아요. 지금 감기에 걸렸다. 요거 주제인데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쓰고 블로그에는 이렇게 쓰고. 근데 제가 브런치에는 안 올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브런치에 올렸다고 하면 내가 아플 때 생각나는 뭐 엄마의 소울푸드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을 것 같거든요. 제가 브런치에 보통 엄마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는 같아도 주제는 다양하게 이렇게 플랫폼별로 써보는 것이 원소스 멀티 유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다른 콘텐츠인데 진짜 완전 노력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자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C V를 할 거면 그냥 하나에만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겹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나를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글이 올라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걸 하느니 좀 공을 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 콘텐츠 제작에 대한 뭐 시간이 좀 덜 드니까 먼저 인스타그램 올리시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신 거예요? 네네. 보통 그렇게 해요. 거기에 올리고 이제 블로그에 쓰려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훑어봐요. 뭘로 써볼까? 약간 인스타그램 참고네요. 참고에.